아이도 어린데 이런 점을 보고 다니고. 근데 점을 우리 언니는 점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. 사주 기운이 우리하고 맞다고 해서 점을 보는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가 팔랑길에서 이게 다니고 저게 다니고 하면서 좋은 말을 듣고 싶기도 하고 또 나쁜 말은 또 워낙 성격이 어떨 때도 왜곡수지만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아서 나쁜 거는 또 금방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을 오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점집에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들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점집의 VIP 손님이다 본인은 이 선생이 말만 잘 까면 촉밥도 올릴 거고 뭘 하면 부죽밥도 올려서 부죽이라도 써주세요.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다. 찰력만 아니면 아휴 뭘좀 해라 하겠는데 좀 아깝다. 본인은 직장생활 일단은 안 돼요. 우리 언니는 나이도 어리고 한참 직장생활인데 어째 보면 영업상업운이 일찍 열렸다고 보여요. 영업상업운이 남들보다 다르게 일찍 열려서 내 업을 차고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니까는 가족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내가 살아온 그게 있으니까 내가 진득하게 일하지 말고 해야 해요. 살아온 그게 있으니까는 뭐 신뢰가 부모 자식 간에 뭐 신뢰라기는 그렇다지만 그래도 뭔가 금전이 연관되어 있다 보니 우리 딸한테 그래도 이걸 조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뭘 차려주고 싶어도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또 다른 점집에 가니까는 장사하면 망한다. 야는 서른 중반 후반 마흔 돼야지 장사해야 된다. 이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엄마가 그게 듣고 싶은 말을 듣다 보니까 엄마가 믿어줄 생각을 안 한다. 그런데 영업 상업운이 열려 있고 직장운이 닫혀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직장을 다닌단 말이야? 직장 생활 못해. 직장 갈 수도 없고. 자, 직장을 가더라도 기간이 짧다는 거, 금방 뛰쳐나온다는 거, 그리고 장사를 하면 잘할 것 같아, 잘할 것 같고, 다, 본인이 성격이 뭐 쾌활하고 이런 걸 떠나서 융통성이 막 넘쳐나고 언변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뛰어나는 건 아닌데, 그거를 흉내내려고 해, 어설프게. 그렇기 때문에. 뒤통수를 잘 맞고 잘 퍼준다. 무슨 말인가 알겠지?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술 장사를 하게 되면, 만약에 예를 들어, 술 장사를 하게 되면, 절반은 외상 손님이다. 언니야, 다음에 줄게. 다음에 와갖고 결제해 줄게 하고 다 물 빠진 독에 밑붓는다. 물 붓는다.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이렇게 밤 일하는 사람은 맞아. 우리 언니야는 낮에는 자야 돼요. 해 뜨고 일하면 낮에 좀 자고, 초진력 해가 저물쯤 돼서 나와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. 기생사주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. 기생사주는 아니다. 기생하고는 멀다. 기생사주는 얼굴도 기생처럼 예뻐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리고 본인은 또 아홉수를 맞아서 우리가 아홉수도 솔직히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은 아홉수가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렇게 우리 언니한테 뭔가 아이템도 있고 뭘 하고자 하고 하는데도 뭔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어쩔 때 보면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또 나이가 이만큼 드는데 없지 않아 이렇게 조바심이 생기고 그리고 어떨 때는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애들이 부러울 때도 있고 지 장사하는 것도 부러울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애인 있고 이렇게 애인하고 이렇게 같이 댕기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보면 그것도 부러울 때도 있고 왜 나도 애인이 있는데 저렇게 좀잘 지내 자그말 뜻은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연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 사람 아직 결혼운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만나더라도 결혼 그 적정 시기까지 만날 수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없어. 서로. 근데 내가 볼 때는, 한 2, 3년, 앞으로 2, 3년은 더 교제를 조금 해봐야 될것 같아. 근데 지금까지도 오래 만났는데 더. 2, 3년 더 만나야 될것 같아. 2, 3년을 더 만나야 될것 같고, 중요한 거,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의 완전히 이렇게 인연이 아니고 뭐가 이게 끼어 있고 있는 거는 아닌데, 아직까지는 혼인에 대한, 결혼에 대한 우리 언니아가 문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.
그렇지. 빨리 하고 부모한테 전화나 하고 일단은 뭐 오빠 오빠 이러면서 내기가 하고 싶다 제가 하고 싶다 하고 뭐라도 뭐 맞아요. 오히려 오빠가 뭐 더 잘 들어주니까 맞아요.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남자가 나쁘다기보다는 결혼에 대한 조바심 그런 거를 조금은 내려놓고 네. 한 2, 3년은 조금 더 교제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무슨 크게 무슨 사고수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오지가 않아. 들어오지가 않고, 뭐 어디 여행을 남자친구하고 있는데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간에 무슨 사고를 당한다거나 뭐 크게 뭐가 잘못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. 집안에 그리고 또 본인이 상복을 지금 오래 입어야 되고 상문이 들어오고 뭐 사자가 보이고 이런 것 전혀 없고. 그런 걱정 없고. 네. 중요한 건 본인이 지금 나이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나는 보는데 직장 생활도 지금 뭐 이렇게 뭐 별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장사를 하려고 하니 뭐 이렇게 누가 도와 뭐 가족이 도와주든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네.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데 내년 되면 움직여 내년에요? 내년에 둘 다 내년에 직장을 뭐 간단하게 다니든 뭘 하든 어디든 본인이 직장이 생활을 못하지만 완전히 문이 닫힌 건 아니거든. 네. 그렇기 때문에 본인 눈높이에 조금 맞춰서 직장을 들어간다면 직장 생활을 해. 근데 중요한 거 장사하기 전에 직장을 한번 들어가야 돼. 엄마한테 보여주기 식으로. 아, 일부러. 엄마 내 본인이 장사 정말 해야 되긴 해야 되는 사람은 맞는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엄마한테 가족 도움 없이는 본인 업을 절대 못 열어. 네.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조금은 내가 성실하게 잘 다니고 탈 없이 잘 다니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 뒤에 하면 좋겠다. 근데 장사도 지금 문서 잡는 게 31, 32로 보여. 32요? 하나 둘. 그 전에 한다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닌데 내 눈에는 문서를 잡는 게 31, 2 그때 보인다는 말이지. 그럼 장사를 해도 무슨 종류가 됐든 상관없는 아니 뭐 음식점 네. 치킨집 네. 빵집 네. 꽃집 이런 건 하면 안 돼. 아 하면 안 된다. 그건 하면 안 돼. 음식점 치킨 꽃집 그건 하면 안 되고 네. 크게 걱정,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언니야가 스스로의 내 혼자서 내 고민을 생각을 하면 참 큰 고민일 수도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뭐 이런 고민도 있긴 있는데 크게 문제 될 거라고는 없는 것 같아. 본인이 먼저 보여주기를 원하니까 가족들도 맞아. 본인 스스로가 먼저 조금 변해지고 뭔가 이거를 조금 원하거든. 근데 참 이 우리 언니아를 보면 참 어중간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놀라면 확 놀아보고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이거는 범생이도 아니고 일진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하다 말이야. 네. 무슨 말인가요? 네. 그러니까 이게 이 성향이 이 사주 성향이 지금 나와서도 이렇다 보니까는 뭔가 내 스스로에 대한 결정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결정 장애 있듯이 조금은 힘들거든 선택이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우짜든지 이력서를 들고 내가 내 가게를 가지기 위해서 내 사업장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목표를 이제 딱 세워놓고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한 내가 1, 2년은 직장 생활을 뭘 해야겠다 싶어가 딱 하고 다니라. 네. 그러면 괜찮다. 힘들겠지만. 힘들어요. 힘들지 네. 당연히. 직장 가면 직장 생활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도 해봤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비율을 맞춰야 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줄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언니야다. 줄도 정말 못 타요. 네. 직장에서 예를 들어 뭐 줄을 잘 타야 되는데 이 줄을 잡아야 되는데 이 줄 잡아가지고 바보 취급돼 부고
그래갖고 결국 돼갖고 이렇게 되면 이 둘 줄 저것끼리는 또 친해지고 볼리만 튕기 나가고 멍청해 멍청해. 그만큼 심성이 곱다. 누구나 사람은 다 착하지만 이 기운 자체에 본인은 타고난 천성, 이 심성을 가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에서는 이는 심성 가지고만은 살아날 수가 없다. 오히려 이는 사람, 이는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을 이용해서 밟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. 근데 본인만 이게 한결같이 이런 식으로 안 되죠. 이래 살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네. 정신 차려요. 네. 언니야. 언니가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바보짓 하고 다니면 안 돼요. 네. 알겠죠? 네. 궁금한 거 있어요?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없죠. 그러니까 마음 오늘부터는 정말 이제 독하게 먹고 정말 답답하고 하면 한 번씩 이리 신당에 와요. 신당에 와서 제가 마음을 못 잡겠어요.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뭐라든지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사장님!